안녕하세요. 고품격 메디컬 예능 의학정보 채널 심내쇼의 황진호입니다. 아마 이게 방송될 때 아마 수능이 한달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 그래서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오징어 게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DP를 얼마 전에 찍었는데 제가 지금 늦게 찍는 바람에 인기가 매우 없습니다. 다들 들어오셔서 한 번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고 횟수를 팍팍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오징어 게임, 수험생 게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수험생 게임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을 보면은 총 6개의 게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순서를 좀 변형해서 시험 볼 때 한 달 직전 뭘 해야 되는지 꿀팁! 꿀팁! 바로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이 원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근데 이제 달고나 게임. 이정재 그 배우가 막 그 우상이었죠. 제일 어려운 거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 떼내지 못해가지고 막 땀이 질질질질 나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보기에는 땀이 왜 나느냐? 당이 떨어져서 나는 겁니다. 여러분, 당이 떨어지고 허기가 지면 막 긴장되면서 땀이 질질질질 나거든요. 여러분들, 수험생분들 이거 챙기셔야 돼요. 막판 한 달 동안 기억력을 증진시키는 약이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뇌는 몸무게 2%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 소비는 무려 뇌에서 20%를 하는 거죠. 20%의 뇌가 에너지를 소비하는데 이 특이합니다. 뇌는. 왜냐하면 뇌는 뇌혈관 장벽이라고 그래서 아무거나 뇌혈관으로 들어가서 에너지원을 쓰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탄수화물이 가장 많은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BBB를 통과하는 영양제를 드셔야지 집중력이 상승이 되면서 기억력이 이빨이 한 달 동안 올라가서 힘을 잘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탄수화물이나 비타민을 꼭 드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네 가지가 있어요. 한 시간 이상 앉아서 집중해서 공부하기 어려운 수험생. 두 번째, 공부하는데 성적이 잘 안 나오는 분. 아, 눈물 납니다. 세 번째, 두뇌 기능은 항상 영양 보조제이고요. 공부는 잘하는데 체력이 딸린다 이랬을 때 이 영양제를 드시고 한 달 동안 팍팍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수술하고 나면 너무 체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멍한 때 커피를 한 잔 할 때 삐삐 이 회사 거를 타서 먹으면은 그게 기억 막 순간 막 에너지가 나거든요. 왜 그러냐? 카페인하고 설탕이 이빨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페인 효과에다가 그 설탕이 탄수화물인데 그 설탕이 바로 흡수가 되면서 포도당이 뇌의 BBB를 통과하면서 바로 뇌 활성도를 올려주거든요. 수험생들 가시기 전에 초콜릿 가져가셔서 쉬는 시간에 먹고 하셔야 되고 옆에다 둔 다음에 포도당을 섭취하면 기억력이 올라간다. 이거 굉장히 좋은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BB를 통과하는 활성형 비타민을 드셔야 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비타민을 먹어야 되는지는 모르세요. 그래서 요 한 달 동안 비타민을 꼭 드셔야 되는데 특히 비타민 B 꼭 드셔야 됩니다. 이 암기로 B는 뭐냐? 에너지 부스터입니다. 부스터의 B예요. 원래 그 B는 B가 아니지만 에너지 부스터의 B입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비타민 B1, 비타민 B12가 고함량으로 된 거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50mg 이상짜리의 멀티비타민 영양제를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B1은 우리가 티아민이라고 불러요. 뇌에서 아까 끌어들인 포도당을 에너지로 소비시켜주게 만들었는데 띵아민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B1을 꼭 드셔야 돼서 학습, 기억, 암기, 이해도가 증진된다. 비타민 B12는 우리가 시아노코발라민이라고 하는데 암기를 뇌에 발라민, 발라버리게 하는 약이거든요. 이 비타민 B1과 비타민 B12, 띵아민이가 기억을 발라민을 반드시 드시면 기억력에 효과를 보실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머리에 좋은 인지질 오메가3. 이걸 우리가 크릴 오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크릴 오일을 드시면 그 뇌로 들어가서 누구든 두뇌로 잘 BBB를 통과해서 뇌세포를 활성시키는 DHA 형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수험생 여러분은 멀티비타민 그리고 탄수화물 그다음에 뭐 크릴 오일 이 세 개를 드시면은 반드시 한 달 동안 조금이라도 더 맞추실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드리는 꿀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징어 게임 설명드리겠는데 줄다리기 게임이 나옵니다.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만 잘 되면은 힘이 모자라도 이길 수가 있어. 그냥 버티려. 이때 자세는 눕는 자세. 이 줄다리기 게임 보면은 명대사가 나오죠. 거기 뭐라고 하냐면 줄다리기는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런 대사가 나오거든요. 줄다리기를 하면은 그 우리 깐부 할아버지가 힘으로만 이기는 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걸 물리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양쪽에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는 작용, 반작용이 힘에 작용하기 때문에 뉴턴의 제3역학에 의해서 적은 힘으로 땡기든 같은 힘으로 땡기든 서로 팽팽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쪽으로 끌려가는 이유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그림의 뒤에 나오듯이 바로 우리가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라는 것은 마찰 개수 곱하기 수직 항력이거든요. 아, 또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수험생인데 머리 아프잖아요. 수직 항력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발을 딛고 있으면 무게에 비례해서 이 바닥도 우리를 밀어내는 힘이죠. 이것도 작용 반작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직 항력은 절대적으로 몸무게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이 수직 항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원래는 이정재 팀이 지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런 마찰 계수의 관계도 필요하고요. 세벗대는 이게 지렛대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깐부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죠. 몸을 뒤로 제끼라고. 몸을 뒤로 제끼는 순간 우리가 잡고 있는 줄이 바닥과의 면이 가까워지면서 지렛대 힘점 받침점의 원리에 의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몸을 뒤로 당기고 몸을 뒤로 당겨서 중력을 내려받게 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원칙들을 물리학적으로 우리 깐부 할아버지가 장하게 설명을 했죠. 물리학적 법칙에 의해서 이게 대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보면은 딱 허리가 꺾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안 끌려가야 돼요. 이게 우리 몸이 통짜라고 한다면은. 근데 이게 우리가 통짜가 아니기 때문에 코어 힘으로 버텨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 줄다리기려면은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수험생들의 3대 통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호자분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뭐죠? 허리 통증, 목 통증 그것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게 바로 수험생들의 3대 통증이세요.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런 걸 이겨나기 위해서는 원래 코어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지금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 이거 코어 운동 못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뭐 여러 가지 인터넷에 보면 여섯 가지를 잘 지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하다가 공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앉아서 공부를 하다 보면 3대 통증, 허리, 머리, 두통 생기게 마련이죠. 두 가지 기억하세요, 부모님들. 어? 우리 아들내미가, 우리 딸내미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진짜 너무 아프다. 그럼 빨리 진단을 봐야 됩니다. 진단의 기준은 뭐냐? 공부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질 정도로 통증이 있다. 그거 시험 100% 망합니다. 자, 뭐가 있어야 되냐? 약, 주사, 강제로라도 시술을 해봐야 돼요. 이거 왜 해봐야 되느냐? 통증 감소 효과가 있는지 연습해 봐야 됩니다. 아니 시험이 내일인데 주사 맞을 수 없잖아요. 그 주사 맞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미리 가져 맞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통증이 감소가 됐다면은 시험 보기 일주일 이내 가서 한 번 정도 맞고 시험을 보는 걸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유튜브에 보면은 자가근막 이완법 SMR 폼롤러법을 올려놨거든요. 이거 실천해 주시고 뜩 문지르면서 제가 올려드린 폼롤러 하면서 암기하셔도 다 자가근막이완이 되시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코어 운동할 필요 없이 한 달 동안은 자가근막이완 해가지고 반드시 통증 감소 효과를 노리셔야지 팍팍 맞습니다. 근막이완 꼭 필요하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했던 운동은 폼롤러 운동 특히 다른 거 여기 보면 1번부터 6번 뒤에 나와 있거든요. 다 어려워요. 시간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 하고 목은 반드시 해라. 그러면은 고생했던 엉덩이에게 축복과 행복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구슬 게임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징검다리 게임이 나옵니다. 오징어 이 새끼야. 다섯 번째 게임은 징검다리 건너기입니다. 아무래도 노인 요리는 15주에 내가 이걸 다 맞추고 32,760원
58분에. 이거 보는 순간 나는 수험생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나오는데 이거 유명한 그림이죠. 그 옛날에 그 정준하 씨가 무한도전에 나와서 아 찍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형광등을 쳐다본 다음에 형광등 쳐다보면 막 점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딱 답안지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점이 모여있는 곳에 찍었다. 아주 웃긴 얘기인데 찍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서 많은 유튜브 영상이 나와 있어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유튜브에 보니까 4번 항들이 정답일 확률이 맞다. 또는 연속 같은 번을 경우는 없다. 이런 것들이 막 떠 있어요. 근데 팩트 체크를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 이유를. 이게 연속적으로 같은 답이 나올 확률이 있냐. 우리가 이거 오징어 게임을 보니까 징검다리 있으시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건너갔던 게임을 보면은 강화유리를 밟잖아요. 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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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를 밟았더라고.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에서 18개를 건너가야 되니까 좌우 선택하니까 2분의 1에 18승. 그래서 1시 100, 1000만, 10만, 262만, 144분의 1을 통과해야 되는 게임을 한 거죠. 그래서 같은 쪽일 확률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있다는 겁니다. 알아봤더니 2017년도 국어 영역 짝수형에서 수험생들이 너무 당황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1번부터 4번까지가 4444가 답이야. 그러니 얼마나 후들후들 거리겠어요. 그러니까 꼭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팩트체크를 해봤을 때 4번이 더 답일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계산해봤더니 625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연속 답이 나왔다는 거죠. 0.16%. 그렇지만 나올 수 있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관식을 찍을 때 수학문제 주관식 답이 뭐라고 배웠어요? 모르면 뭐라고 써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10년간 수능 수학 주관식 답안지의 정답으로 가장 많이 나온 숫자는 9번이나 나왔던 10이라는 거죠. 12. 그러니까 0하고 1은 없었다는 거야. 이런 것도 꼭 챙겨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넷플릭스 DP에서 몬티올 장면이 나오죠. 하나를 선택하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알려줬을 때 네가 답을 바꿀 거냐 말 거냐인데 그런데 이 몬티올 게임은 바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찍기가 몬티올이랑 100% 매칭이 될 수는 없어요. 정답 선택을 바꿀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학습 논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재밌어가지고 고천 쓴 답이 과연 맞을까 틀릴까. 저스틴 크루거 이 사람이 논문을 썼어요. 뭐라고 했냐면 학생들을 불러다 놓고 총 3291 문항을 고칠 사람은 고치고 놔둘 사람은 놔두라고 했는데 고친 경우가 정답을 맞출 확률이 두 배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 그러면은 왜 우리가 안 고치는 게 더 낫겠냐는 거야. 그거를 뭐라고 우리가 보냐면 최초 직감의 오류라 그럽니다. 뭐냐면 이 뒤에 보면 사람이 나왔잖아요. 바꿔서 틀리면은 더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아 짜증나 이거 바꿔서 틀렸네 이런 거죠. 그리고 교수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답을 바꿔서 좋은 결과가 나온 이득보다 답을 바꿔서 나쁜 결과가 나온 손실에 대해 더 뇌를 강력하게 자극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가 답을 바꾸지 않는 것이 더 좋다는 착각에 빠졌다는 거예요. 최초로 찍은 거를 바꿔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제가 뭐 징검다리하고 뭐 구슬치기를 갖고 찍기 게임을 했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애초에 헷갈리는 것이 없게 만드는 것이 좋겠고 그러려면 비타민 B1하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 보여드렸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찍기 뭐 하면은 후도 없이 많은 영상이 뜨는데 그래서 요거는 꼭 보셨으면 해서 제가 추천 영상을 몇 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첫 번째 게임이 있었는데 무궁화 꽃이 이거는 실제적으로 제가 수험생들한테 이렇게 딱 전해드릴 메시지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얼굴 큰 기계가 엥 한 거 보잖아요. 그게 좀 약간 남 눈치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마음이 사람들이 막 시험이 쫓기고 막 한 달 안 남잖아요. 그럼 남이 떡이 더 커 보이는 거거든요. 아 쟤는 이 수학 문제 푸네? 아유 쟤는 또 EBS 푸네? 아 쟤는 또 A 수학 문제? 그래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기 때문에 한 달 동안 남은 기간은 본인이 했던 익숙한 것을 해야 됩니다.
새로운 것을 하려는 것보다는 마무리를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문제인데 틀린 기출 문제를 쓰고 반복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보고 한번 쓰고 넘어가는데 그거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아요. 가려놓고 제목만 봐야 됩니다. 제목을 보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됐어야 자기의 지식이 됩니다. 제가 이제 세브란스 교수의 암기법에다 그걸 메타인지라고 설명했는데 그게 메타인지를 검증하는 기간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게 되고 개인적으로는 기출문제를 좀 저는 푸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는 다 풀었던 거라 막 생각 없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달 남은 기간에는 실전 문제를 풀고 거기에 대해서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달 남은 기간에는 일주일 전에 봤던 거를 일주일 후에 풀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지 아 이거 보고 누가 못 맞춥니까? 공부 후 적어도 3일 후에 풀어라. 이게 마지막 한 달 남은 기간에 제가 드리는 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맨 마지막에 이제 진짜 둘이 이정재 씨하고 그 배우하고 막 미친 듯이 싸우지 않습니까? Among all the games that kids played back then, it was the most physical and violent.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험장에 갔을 때 진짜 그 필드에서 한 하루 종일 이를 악물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필드 내에서는 죽기 살기로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고 나온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흙을 던져가지고 눈을 하고 이제 처음에 선빵을 날리는 장면, 아 죄송합니다. 선빵. 시험에 들어가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컨닝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찍기도 현명한 찍기 방법 그런 여러 가지 테크닉을 해서 그 수험장에서 모든 에너지를 쏟고 죽고 나온다는 개념으로 하고 나오시면은 마지막 한 달 남고 그 위에 좋은 결과가 있고 해피하게 좋은 대학에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징어 게임에 빗대서 수험생 게임을 해드렸어요. 수험생분들 그리고 그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겠습니다. 뭐 크게 다 챙겨가실 건 없고요. 저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탄수화물, 그다음에 비타민. 시험 문제는 3일 후에 푸세요. 그리고 실전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심내쇼의 황재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의 공통점이 뭔 줄 아나? 사는 게 재미가 없다는 거야.